네, 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네, 원더마미 TV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내 자식 주식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1회 찍고 나서 정말 궁금증들이 많아졌어요. 도대체 그럼 얼마까지가 뭐가 된대? 얼마까지 자식한테 뭐 줄 수 있는 거야? 너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아서 오늘 이종창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창 세무사입니다. 10년 넘게 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줌마들이 궁금증이 많아요. 그리고 세무사님도 아들이 있죠? 네, 이제 작년 6월에 태어났고요. 네. 세무사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빠로서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역시 뭘 많이 적으셨어요. 궁금한 게 제일 많아요, 저기 부모님.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 아이에게 2천만 원을 증여를 했어요, 계좌로. 그랬는데 저는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맘에 드는 주식은 한 주당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7,80만 원, 5,6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을 가지고 몇 주 못 사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미리 좀 더 주식을 증여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 세금이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우리 아이한테 500씩, 뭐 1000씩, 100씩 이렇게 줄 때마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몰아서 해도 되는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할 때마다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보통 신고는 이제 월 합계별로 하다 보니까 한번 합산해서 이제 3개월 이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라는 건 이제 비과세 규정인데 비과세 규정까지는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비과세는 이제 신고 의무가 없어서 안 해도 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비과세 규정인데 그렇죠.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 내 신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큰 틀에서는 우리는 비과세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됐어 라고 하지만 이건 국세청이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국세청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증여한 금액이 있다라는 걸 사전 고지를 함으로써 뭐 혹시 모를 뭐 세무조사나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겠죠. 왜냐면 비과세는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세무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2천만 원까지가 비과세인데 이게 뭐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리셋돼서 또 2천만 원 그때부터 되는 건지. 보통 이제 비과세 규정은 이제 10년 단위로 묻거든요. 그래서 10살 때 2천만 원, 20살 때 2천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신고하지 않았던 뭐 10년 전의 거를 소급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021년 뭐 1월에 이렇게 지금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하면 이제 10년 전인 2011년도부터 이제 합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안 한 거는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10년을 합산해서 이제 2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2천만 원은 미성년자한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 그리고 뭐 부부간에는 6억 원 좀 이렇게 증여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성년자였을 때 2천만 원을 하고 나서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가 비과세니까 이제 3천만 원을 더 할 수 있죠. 왜냐면 소급해서 10년을 합산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성년이 되면은 그 10년, 20년, 10년이란 그건 또 없어지나요? 아니, 무조건 합니다. 10년은. 21살 때 5천만 원을 했다고 하면 11살 때부터 21살까지의 비과세 금액이 얼마냐 그럼 이제 이게 5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그 부분은 증여세를 계산해서 그러면 내가 21살까지 5천만 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내가 31살 때 또 5천만 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5천만 원을 할 수 있는 10년 단위로 그냥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네.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풀어지니까요. 저희 아이가 9살이어가지고 작년이 9살이었어요. 그래서 10년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9살까지 2천을 넣고 이제 얘가 10살을 바뀌니까 10살 1월에 내가 2천을 더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9살을 했으면 이제 19살 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거를 착각했던 거예요. 아, 내가 우리 딸한테 9살이 줬으니까 얘가 10년 지난 10살에 내가 다시 한번 해가 넘어가서 2천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자녀가 이제 작년에 태어났는데 이제
작년에 바로 증여를 먼저 했죠. 왜냐면 이게 10년 단위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릴수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수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사 아들이 장착. 증여세가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1억까지는 10%예요. 예를 들면 이제 1억 2천을 증여했을 때는 이제 2천만 원을 빼고 나서 1억 원에 대해서 10%, 이제 1천만 원이 세금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 상황이라고 하면 네. 10%가 큰 금액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네. 금액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하죠. 네, 그걸 또 믿으기 때문에 그러니까 0살 2천만 원, 10살 2천만 원, 뭐 성인 되면 5천만 원 해서 이제 9천만 원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줄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20년 동안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주제에 맞춰서는 뭐 증여세 규정대로 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 제가 제 딸한테 돈을 증여를 했어요. 2천만 원, 뭐 4천만 원 했는데 만약에 좋겠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그 돈을 필요해요. 빼서 써야 해요. 이랬을 때 그 걸 다시 뺏을 수 있는지. 치사한데? 아니, 저기요. 주지 마세요. 그렇군요. 아니, 혹시 급하게 쓸 수 있을지만 내가 정말 급하게 또 힘들면 네. 그럴 수 있잖아. 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걸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뭐 네. 증여 재산의 반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반환이죠. 반환을 해라 이건데 이제 현금은 반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녀한테 2천만 원 주고 네. 뺏었어요. 네. 그럼 각각 증여가 돼요. 자녀가 부모님한테도 증여를 할 수 있고요. 부모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물론 그게 흔한 일은 아니죠. 자녀가 부모님한테 지금 저희는 지금 자녀한테 해주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건데 네. 이제 그것도 증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녀는 이건 예를 들면 그 증여가 목돈이 아니라 이렇게 퉁통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증여에 포함이 되나? 그 법에서는 뭐 사회통념상 증여나 아니면 축하금, 예를 들면 명절 세뱃돈이나 사회통념상은 그게 증여세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사실 해석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통념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예를 들면 제가 고소득자예요. 그러면 난 용돈을 뭐 1,000만 원씩 줄 수 있어. 근데 이게 사회통념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봐서 증여일 수도 있고요. 요즘 이제 세무서, 뭐 국세청 방향은 용돈을 받았는데 얘가 재산을 취득을 해요. 그럼 이게 단순한 용돈으로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짜잘짜잘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 이건 합산해서 10년 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합산 금액으로 보는구나. 이게 5천만 원 아니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뭐 나중에 저희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뭐 조사를 받아서 증여세금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가산세까지 붙을 여지가 있기는 하죠. 지금 예를 들면 그 매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으로 봤을 때 총 그 매입 금액이 2천만 원이 아니면 사실 비과세인데 네. 이게 만약에 그래도 조금 샀는데 그게 2천만 원이 10년 안에 넘었으면 그게 과세 이제 그렇죠.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을 이 주식 계좌에 넣어놨어요. 그냥 예수금으로. 예수금 넣어놓고 사는 거는 이제 애초에 현금 증여가 먼저 된 거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데 예수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돈을 넣어준다. 그럼 증여 시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주면 이제 증여 시점을 한 번으로 보는데 그쵸. 짜잘짜잘하게 주면 짜잘짜잘하게 줄 때마다 증여이기 때문에 사실 최종 시점으로부터 계속 10년까지다 보면 몰아서 주는 게 나은 건데 그러면? 그게 뭐 편리하기도 하고 그 합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증여 시점이 매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쪼개서 하다 보면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심플하긴 하죠. 매번 10년을 따져야 되니까요. 자녀가 뭐 이렇게 엉망진창 산다든지 안 줘. 왜 줘? 왜 줘?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